그래요? 여러분들 저한 학기 동안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학기였죠. 사실은 배운 내용은 8주 동안에 우리가 미적분학 2, 다변수 미적분학을 처음부터 그 벡터 캘큘러스까지 다 학습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공학 수학에 필요한 그 복소수와 복소함수까지 학습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9주차에 일주일 동안 파이널 테이크홈 이그잼을 시험을 봤고 오늘 10주차에 이제 발표 평가 동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저기 제출한 내제 보고서들이 대개 적게는 100페이지에서 많게는 300페이지까지 그 8주 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후에 자기의 의견들을 보태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. 그 내용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량 평가도 있고 이제 정상 평가도 있는데 그 기초 평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규칙적으로 매주 학습 활동에 참여한 것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배운 점들 그리고 또 동료와의 협업으로 또 학습 배운 내용 그리고 또 동료에게 또 이제 컨트리뷰트한 것들 또 동료들한테 그 배운 내용에 대한 그 어프리시에이션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그 모은 내용들 그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깨우쳤던 내용들 파이널 오케이 받은 내용들을 이제 취합해 놓은 양들 사실 그게 전체 양의 분량을 뭐 100페이지를 되게 하기도 하고 또는 300페이지를 되게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평균적으로는 한 150페이지 정도 보고서들을 제출했고 그게 그렇다면 대개 앞에 뒤에 빼고 이제 기본적인 걸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쳤다 그 느끼는 부분들을 대개 한 뭐 한 100페이지 정도는 했다는 소리고 그러면 적어도 뭐 50개 이상의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 주요 개념이라든지 주요 문제라든지들을 깨우치고 또 풀어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 셈입니다. 그 평균적으로 그러면 대개 그 중에는 주요한 그런 개념들이 있겠죠. 미분과 적분에 대한 그리고 이중적분, 삼중적분에 대한 그런 주요 개념들, 리미트, 컨티뉴이티. 또 뉴턴스 메소드 같은 이터러티브 메소드, 그 다음에 근을 다항식의 근을 찾는 방법,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선적분, 또 저 좌표 평면 극좌표와 폴라 코디네이트, 또 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와 3차원 공간에서 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등등, 그리고 또 그들 사이에서의 그 저 이중적분을 선적분으로 또 삼중적분을 이중적분으로 이렇게 교환해서 그 주어진 그 물리적인 상황을 또 피지컬한 상황을 또 현실 상황을 또 기업에서의 상황을 그 수학적인 식으로 바꿔서 수학 문제로 바꿔 놓으면 이제 매스 모델링을 하면 그 문제를 이제 풀 때 우리가 그동안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바꿔서 그래서 그것을 뭐 선적분 문제로도 바꾸고 그것을 뭐 부피를 구하는 문제로도 바꾸고 그거를 뭐 표면적을 구하는 문제로도 바꾸고 그거를 뭐 그것을 또 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도 바꾸고 뭐 등등 그 여러 가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로 이제 바꿔 놓으면 그 다음 푸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그 스킬들로 그리고 기본 지식으로 그리고 기본 코드를 이용하면 사실은 다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때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고 또 실제로 그거에 관련된 더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풀 수 있는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코드들에 대한 실습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학년, 3학년, 4학년 되면서는 이제 실제 현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이제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수학적 모델링이 되는 셈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삼성전기에서 또는 일반 사회 현상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문제들을 이제
그 수식화 시켜서 수학적 문제로 바꿔놓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선형대 수학 문제라든지 미적분학 문제로 이제 바꿔놓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올해 이번 1학년 때 배운 그 미분 또는 적분 또는 행렬 문제로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문제로 이제 바꿔놓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 이건 내가 옛날에 1학년 때 배운 그 지식으로 그 문제에 풀었던 코드로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. 자, 그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뭐 100페이지 이상씩 다 냈으니까 그 20명이 냈으니까 그게 사실은 몇천 페이지 뭐 저 한 만 페이지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주말에 내가 보느라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8시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한 8시간 그걸 정리하고 그거를 이번 저 150분 동안의 평가를 발표 평가를 할 생각을 찾다가 아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거를 하려면은 이걸 일단 정리를 해야겠다.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파일이 여기에 올라 있고 이 파일을 이제 쭉 보면서 서로 이제 이게 나름대로 좀 유니크한 것들을 쭉 모아놨으니까 그것들을 쭉 보면서 그 부분을 만든 학생들 이름을 쭉 사이사이에 큰 볼드체로 초록색으로 크게 올려놨습니다. 그걸 보면서 총 150분 동안에 본인 이름 큰 폰트의 글자가 있는 본인 이름이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그 본인이 이제를 중심으로 이제 본인을 순서대로 발표시키려고 합니다. 그래서 모두의 보고서에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약 500페이지 이제 첨부 보고서 파일을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그 특히 발표할 때 본인이 fully understand 했다고 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되게 한 그 그런 본인이 이해했다고 쓰고 또 발표하고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한두 개씩 하고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150분 동안 이 소재 부품 융합공학과 전용 강의실에서 짧게 길게는 뭐 8분 최대 8분 예, 발표와 질문 그 다음에 답변 그리고 평가까지 포함해서 8분 또 최소는 짧게는 뭐 한 2분씩만 해도 됩니다. 해서 토탈 150분 동안의 평가를 진행할 것이고 발표 순서는 아마 그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미리 보고 왔으면 그러면 알겠지만 뭐 김태환, 노영규, 백승준, 임경섭, 이주한군 아마 이 정도 친구들이 그 앞에 자기가 한 부분들을 주로 발표하게 될 거고 그 뒤로 가면서는 자기가 푼 문제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이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프로젝트 프로포절과 그 파이널 코멘트 중심으로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모두 일단 이 500페이지 이 보고서를 같이 한번 검토하면서 그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또 별도로 자기가 그 꼭 발표하고 싶은데 저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이 추가로 발표한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. 그래서 발표 자료를 제공했죠. 그리고 이제 발표 평가 그 동료 평가 보고서를 1학기에 여러분들이 해봤으니까 알 텐데 이번에는 본인이 Q&A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제출한 본인의 경우에 요 두 개는 본인 것만 쓰면 돼요. 본인의 그 파이널 PBL 보고서의 총 분량 그리고 뭐 특징을 쓰든지 그다음 뭐 그냥 분량만 쓰세요. 뭐 다른 거 쓰고 싶은 말 있으면 나한테 쓰고 싶은 말 쓰고 그다음에 본인이 Q&A에 참여해 토탈 숫자 쓰세요. 이것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쓴 것과 한번 그 담당 조교 선생이 지금 비교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쓰고 나면 맞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 차이가 나면 직접 따로 검토할게요. 그런 생각이에요.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는 본인 거. 그 나머지는 자기 건 하지 말고 다른 학생들 오늘 발표를 쭉 보면서 또는 이미 보고서들을 봤으니까 다른 학생의 보고서의 독창성과 완성도 또 다른 학생의 프로젝트 제드의 뭐 중요성과 독창성 그다음에 이제 발표 평가 듣고 여기에 그냥 쉽게 ABC
로 저기 ABCD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. 평가 기준은 그 지난 1학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워낙 다들 열심히 해줘서 좀 상향 조정돼서 대개는 A, B를 각각 40% 한 80%로 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혼자 본인이 19명을 평가한다 그러면 80%는 A, B, CDF는 20% 정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주면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발표 저기 발표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. 여러분들이 뭐 대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순서로 배웠고 뭐 이따 발표할 때 보겠지만 그러고 이런 내용 이런 순서대로 발표될 것이고 그다음 특히 뭐 어떤 학생은 미적분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따로 한 챕터로 만들어서 집어 정리를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파이널 커멘트를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잘 요약한 학생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강의의 이번 학기 강의의 장점이 그랬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한테 보고서 양식만 주고 자유롭게 그 양식을 채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그 천편일륜적이 아닌 나름대로 다양한 식으로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내용을 모아서 길게 쓴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그것을 나름대로 잘 리스트럭처링해서 잘 컴팩트하게 자기 보고서로 만든 학생도 있고 발표하기 좋게 색깔을 줘서 정리한 학생도 있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강조할 부분들을 강조해서 보고서를 낸 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아마 지금 취합된 보고서를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.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. 여러분들의 그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그 서로 그런 그 다양성과 창의성을 서로 보고 또 느끼고 또 서로 자극을 주면서 같이 이 공동학습 그리고 그런 그것이 밍글드업 섞여 있는 상태에서 서로 서로가 서로를 부스트해서 이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모두가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우리 강의의 목표를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서 내용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게 보시면 이게 거의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순서대로 내가 쭉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발표들 준비되었어요?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.